2이닝 만에 끝이 났던 1세트. 그리고 2세트는 여자 복식입니다. 김예은 선수는 어제 경기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. 선택이 좀 새로운 시도인데요. 네. 어제 단식 1승. 김예은 선수. 네. 아, 여기서 만들어 냈습니다. 네. 여기서는 네. 이렇게 시도한 케이스는 지금 김예은 선수가 저는 처음 같아요. 네. 보통 다 파란 공 왼쪽으로 힘껏 돌려서 먼 길을 보내는데 정교해야 되지만 짧은 길로 아주 잘 보냈어요. 정확하게 이번에는 뒤돌리기. 네. 출발 좋은데요. 네. 두 점 추가하는 김예은. 키스가 빠지기 딱 좋은 두께, 그리고 그 두께에 맞는 그 회전의 양 정확히 맞춰냈죠. 이번에는 옆 돌리기. 네, 좋습니다. 네. 석점 추가. 오늘 다 선수마다 시작이 좋은 웰컴 저축은행이고요. 네. 어떤 선수가 첫 번째 공타가 될지 네. 알 수가 없습니다. 네, 3나 5나 관계없죠? 네. 네, 좋습니다. 김예은 넉점 추가. 스코어는 4대 0. 흰 공의 두께 처리도 좋았고요. 자신감 있는 스윙. 좋습니다, 지금. 이번에는 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. 흰 공을 먼저 겨눈다. 아, 이걸 쓰리로. 와. 어우,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. 네, 아주 좋은 컨트롤이었어요. 멋진 시도였습니다. 대회전도 지금 쉽지 않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끌어서 근데 키스가 좀 아슬아슬하게 빠진 건 있지만 그래도 내공이 하단 주고 공략한 네, 각도 치고는 아주 뭐 다들 잘 쳤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. 네. 크라운 혜태는 임정숙 선수가 먼저 공격하는데요. 네. 빗겨치기. 당점 컨트롤 잘한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임정숙. 바로 따라붙으면서 시작하는 임정숙. 또 임종 선수는 SK 렌터카에 오면은 또 친숙한 그런 얼굴이 하나 있어요. 박한기 네. 선수는 SK 렌터카 동료였고 팀. 네. 이제 크라운 에테 라운드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. 두 선수를 동시에 보다 보니까 네. 얇게 쳐서 지금도 컨트롤 아주 좋은데요. 짧은 공략 네. 들어갔습니다. 한 점 더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4대 2. 박한기 선수가 아주 뭐 우렁찬 목소리로 임종 선수를 응원을 해주고 있네요. 네. 빗겨치기. 그렇죠. 첫 번째 득점을 했던 그 포지션과 거의 뭐 동일한 포지션이죠. 네. 석점을 만들어내고 네. 임정숙. 임정숙 선수 아주 좋습니다. 지금 3점이 딱 득점된 이후에 보이는 저 미소는 오늘 참 공 잘 되는데 뭐 이런 좋은 느낌 같아요. 네.
그리고 공이 여기서 옆으로 맞아주면서 네, 다시 옆돌리기로 연결이 됐습니다. 한 점 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. 네, 가만히 굴려야죠. 아, 잘 가요. 네. 아, 네. 넉 점 추가하면서 이제는 동점. 네. 어우, 4점. 2세트에서 4점은 적지 않은 점수인데 네. 4점을 맞고 그대로 현재 4점을 현재 갚아줬고요. 몇 점을 더 내느냐. 그것이 문제죠. 다음에 나설 오수정 선수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고요. 아, 얇은 면으로 대회전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, 지금. 오, 일단 두께는 맞춰냈어요. 네. 네. 퍼펙트라고 외치고 있는데 오, 네. 네. 완벽합니다. 아, 이렇게 장타로 시작하는 임정수. 그러니까 강지훈 선수와 이 마트레이드가 저는 두 팀에게 전부 윈윈이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. 네. 근데 바로 또 이렇게 보여주네요. 경기력으로 네. 이렇게 보여주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. 당점을 왼쪽에다 줬죠 지금. 이렇게 되면은 얇게 쳐서 장에서 장으로 리버스.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임종수 선수가 안 들어갔을 때 수비를 겸한 그런 선택이에요. 네. 지금 뭐 현명하게 친 거죠. 아, 이 오수정 선수에게 아주 끔찍한 공이 배치됐습니다. 더 얇게 맞으면 리버스가 충분히 있어요. 따라 붙는데 성공했고 역전까지 만들어낸 임정숙. 힘있게 원뱅크로 흰 공의 왼쪽을 일단 맞추고 보는 게 어우 지금 오른쪽이라면 파란 공 오른쪽을 노리겠다. 네, 네. 가능성이 있었습니다. 뱅크샷 시도해봤지만 오수정은 실패했습니다. 아, 지금 뭐 거의 절반 정도에 정확히 맞지 않으면 지금 각 나오기는 힘들었어요. 그래도 흰 공 왼쪽으로 걸어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. 백민주 선수 복식에서 1승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. 아, 이 휘어짐이 잘 쳤습니다. 네. 지금 원 투에서 쓰리 갈 때 이 커브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약간의 커브가 나면서 조절을 정말 잘했네요. 커브 때문에 짧아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지금 네. 백민주 선수가 아주 부드러운 스윙으로 득점 잘 만들어냈습니다. 크게 기뻐하는 팀원들의 모습. 여기서 크라운하트가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. 백민주 선수에게 어떤 주문을 할까요? 김재근 선수가 나와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네. 충분히 뭐 주문은 네. 알아들었다. 내가 해보겠다. 지금은 파란 공 왼쪽을 원뱅크로 지금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원뱅크죠 지금. 네. 아, 아 여기서 얇게는 잘 맞췄는데 네.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네, 파란 공이에요. 주문에 따라 멋지게 시도해봤지만 백민주 선수가 실패했고요. 아 여기서 빨리 빠져나갔으면 일단 노란 공 근처로 올 수밖에 없는 형태였는데 네.
키스가 나는 순간 아쉬워하는 백민주. 다시 김예은의 공격. 뒤돌리기입니다. 네, 김예은 선수 오늘 컨트롤 좋습니다. 아, 다음 공이 근데 문제예요. 꽉 막힌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것 같은데. 잘 쳤죠. 네. 앞돌리기로. 네, 각이 조금 벌어졌어요. 네. 이런 샷도 어떻게 뭐 득점 확률이 워낙 낮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좀 수비도 되는 그런 힘 조절을 신경 써서 스트로크를 해야죠. 네. 지금 김연 선수의 공의 속도는 약간 좀 빠르다. 대체로 지금 뭐 쉬운 공은 주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속도가 지금 상황이라면 약간 빠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. 크라운의 딸 임정수 다시 공격 시도합니다. 네, 키스를 잘 빼내야죠. 아하, 이건 여기서 오, 공이 이제 모이는데 네. 아, 쓰리뱅크 쉽지 않겠네요. 한 점차 승부 이어지고 있고요. 이번에는 오수정. 뱅크샷을 시도해 봅니다. 네. 지금 겨냥하는 점을 보니까 네. 천천히 굴릴 그런 이제 생각 같아요. 근데 약간 더 시스템보다 멀리 놓고 조금 더 속도를 써주는 것도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. 웬만하면 뭐 쿠드롱 선수는 벤치 타임아웃을 어지간해서는 안 불러요. 거의 선수들에게 이렇게 맡기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죠. 아, 뒤로 갔어요. 5. 정확하게만 맞으면 됩니다. 두께가. 아, 여기선 파란 공이 먼저 맞았어야 되는데. 네. 아주 잘 쳤습니다. 오수정 선수. 이 들어갔더라면 뭐 세트 거의 뭐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. 네. 여기선 파란 공이 먼저 맞았어야 되는 거예요. 아래쪽에 있는 공이 맞았기 때문에 분리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었죠. 백민주의 공격. 네, 들어갔습니다. 백민주 선수 샷 타고 나서 보면은 구질이 참 좋아요. 네. 안정감이 있고 그 안정감에 또 파워까지 있습니다. 스코어는 7-5. 크라운 혜태가 두 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. 네, 얇게 치 맞추는데 집중해야죠. 아하, 여기서 지금 구르군 있는데 힘이 있을 것 같지는 않죠? 김예은 선수에게 이렇게 되면 뱅크샷이 오게 네. 됩니다. 키스가 났고 당구공이 이제 파란색이 있구나라고 이제 TV를 시청하면서 처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. 저 파란 공은 예전에 뭐 식스볼이라든가 나인볼 이런 데서 파란 공을 쓰긴 했어요. 이게 비공식 게임이긴 하긴 해도 네. 한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했던 네, 그런 경기죠. 들어갔어요. 네. 이거 마무리까지 됩니다. 지금 이제 두 점 네. 뱅크샷으로 추가하면서 동점 만들었고요. 뱅크샷을 지금 잘 뿌려냈고 다음 공이 기가 막히게 섰어요. 네. 만일에 이 원뱅크를
지금 김연 선수가 못 보게 되면은 벤치타임 아웃이라도 불러야 돼요 지금. 네, 봤네요. 네, 좋습니다. 네. 연속 뱅크샷으로 이번 세트 또다시 웰컴 저축은행이 가져갑니다. 잘 치고 잘 섰어요 공이. 김연 선수의 마지막 뱅크샷 두 방은요. 네. 두 팀 다 오늘 잘 싸웠습니다. 네. 크라운 혜태도 열심히 잘. 그렇죠. 4이닝에 7점이면 뭐 지게 아니죠. 네. 임종수 선수도 첫 이닝에 5점 내용 아주 좋았죠. 하지만 마무리 배치를 내주면서. 그렇죠. 결국 김예현 선수가 네. 이 세트 승리를 가져갑니다. 짜릿한 네. 그런 뱅크샷 두 방이었습니다. 네. 이렇게 웰컴 저축은행이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갑니다.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